지금 이거 걸으면서 잠깐 주신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냥 아주 잠깐 사이에. 예?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 겉에 나온 것만 이렇게 주셨어요. 재밌는 곳 많죠? 와, 진짜. 아침에 아주 재밌습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강변에서, 여기가 만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 저쪽에 콜롬비아 강이고요. 예, 저쪽 만 끝이 아스토리아 쪽이에요. 태평양 쪽. 예, 섬진강 같이 이렇게 바닷물이 쭉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재첩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와, 그때 제가 섬진강 가갖고 섬진강 하구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그 깨끗한 물 강 바닥으로 쭉 내려가서 재첩 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예.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와, 오, 이거 크다. 나와봐. 응, 커. 엄청 많다. 엄청 많아. 그냥 바닥에 널렸네. 우와. 응? 그냥 바닥에 널려서 다 살아 있는 것들이. 우와. 그냥 자갈반 재첩반이네요. 자갈반 조개반. 아, 뭐 조개보다 더 많, 아니 자갈보다 더 많아요 여기. 그냥 널렸네. 널렸어. 오 마이. 여기는 콜롬비아 리버고요. 콜롬비아 강이고요. 저쪽 끝으로 해서 이제 바다가 나와요. 맞은편은 오레건 주고요. 여기는 제가 있는 곳은 워싱턴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이제 가까워요. 저 하동의 섬진강 같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큰 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러는지 이쪽에 재첩이 많습니다. 재첩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바닥에 재첩이 되게 많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조개도 봤는데, 요런 모양으로 생긴 조개는 또 처음 봐요. 살아있는 건데요. 이거 무슨 조개인지 모르겠어요. 와, 이 안에 들어가서 재첩 좀 딱 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요 바닥에. 조개 죽고 싶죠, 여러분? 저도 조개 죽고 싶습니다. 놔주고. 물 빠지면은 그냥 막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조개 죽기 아주 참 재밌는 곳입니다. 여기 그냥 나와 있네. 오우, 이건 점점 큰데요? 갈수록? 와, 이건 죽은 거고, 이건 살아있는 거고. 오, 이것도 살아있고. 오, 이건 실하네. 이게 레이저 클램인가? 이거 레이저 클램 같은데요? 오. 와, 아까 그거 버린 것까지 하면 지금 대여섯 개 되는데요? 한번 탕 끓여먹, 조개탕 끓여먹을 거 충분히 되는데? 와. 갖고 갈까요?